오세훈 후보는 진실을 바라지 않고 MB와 똑 닮은 그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관련해서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보님께서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토론회를 제가 규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 행정 경험이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 왜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냐면 어제 오세훈 후보가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답변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2006년 6월 시장으로 취임해서 같은 해 3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시장 시절에 지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런데 분명 이 부분은 팩트가 틀린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혼란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론회에 나와서 또 말을 슬쩍 바꿨어요. MB가 과거의 BBK 문제와 관련해서 마프 펀드를 아십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요? 마포 회장급이요? 라고 넘어간 그 장면이 연상되는 부분이고요. MB의 도곡동 땅과 오세훈의 내곡동 땅 상당히 유사한 뭔가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짚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국장 전결이었다 라고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핵심을 짚지 못했고요. 또 세 번째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셀프 보상을 받은 이해 충돌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충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핵심을 짚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그러한 어제 토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MB와 똑 닮은 그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